예, 안녕하십니까? 김민형입니다. 제가 수학과 계산에 대한 강의를 몇개 준비했습니다. 수학과 계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같이 잘 가는 토픽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때로는 그 합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저는 수학자로서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수학자들이 가끔 자기는 계산을 못한다고 강조하기를 잘해요. 왜 계산을 못한다고 할까? 약간 이상한 말이거든요. 수학자들이 계산을 많이 할것 같은데. 그거는 그 수학자들이 수학이 계산만은 아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또그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수학 계산을 못한다는 종류의 주장까지 하게 돼요. 그렇지만 당연히 수학자는 계산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못한다, 잘한다를 절대적으로 얘기하기보다도 상대적으로 잠깐 평가를 하자면은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했던 아는 사람들을 근거로 판단을 해보면 수학자들이 가령 한 물리학자 같은 사람들보다는 평균적으로 계산을 못하는 것 같아요. 물리학을 하면 훨씬 계산도 많이 하게 되고 계산에 대한 직관도 뛰어난 거 수학자들은 그보다는 좀 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당연히 일반인보다야 대체로 잘하겠죠. 그걸 약간 운동선수하고 비교를 해도 되는데 운동선수라고 해도 다 힘이 센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가령 팔 힘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은 축구 선수들은 특히 팔 힘이 셀 필요가 없겠죠. 팔을 쓸 이유가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의 내기를 걸수 있는 사실이 축구 선수라고 해도 일반인보다는 대체로 팔 힘이 셀 겁니다. 그 이유는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기도 하지만 운동을 하다 보면은 팔을 직접적으로 안 쓴다고 그래요. 팔 쓰는 게 주류를 이루지 않는다고 그래도 사실은 몸 전체를 움직이게 되고 전체적으로 힘이 강해지는 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축구선수라고 해도 일반인보다는 팔 힘이 강하다. 따라서 수학자라고 그러면은 즉 계산을 항상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게 자기 작업의 주류가 아니더라도 대체로는 계산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수학과 계산은 자연스럽게 같이 가는 토픽이라도 계산을 생각해도 되는데 사실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꼭 그래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적인 분위기에 맞아서도 그런 것 같아요. 시대적인 분위기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그러죠?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수학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자꾸 저 자신도 생각을 하게 되고 질문도 받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가령 교육자로서 AI 시대의 수학 교육은 어때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토픽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수학과 계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고찰과 점검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수학과 계산에 대한 강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자들이 자기들이 계산을 못한다는 주장을 할 때는 계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조금 비하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계산은 좀 하찮은 거고 기계적으로 하는 거다. 또, 학생들을 비판할 때 아무개는 계산은 잘하는데 생각을 못한다. 뭐 이런 종류의 비판을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계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못하는 것 같은데 역사에 대한 고찰도 부족하고 교육 자체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는 데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계산이 왜 중요한지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번에 이 강의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요소를 몇 가지만 먼저 선보이자면은 계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 작업으로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계산을 자기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혹은 맨날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지금 시대에서는 계산 잘하는 기계를 발명하고 생성해야지 되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자기가 다른 종류의 수학을 하는 사람이더라도 계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돼요. 계산을 잘하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에서의 계산의 적당한 역할. 특히 계산 실력의 분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것도 수학자로서 생각해야지 되는 문제고. 또, 세 번째, 추상적인 구조를 요새 점점 많이 계산해야지 되는 과학 시대에 이르러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학은 수를 가지고 다른 것도 있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구조를 다루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컴퓨터가 발달되면서 컴퓨터 과학이 발달되면서 추상적인 구조도 계산의 영역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류의 문장을 들어봤는지 몰라요. 우주를 계산하다. 이런 제목이 있는 책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런데 우주를 계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모르겠잖아요. 처음에는 뭐 황당무계한 얘기인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구체적인 개념이거든요. 우주를 계산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만드는 데는 또 굉장히 수학적인 서포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수학적인 사고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계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계산해야지 된다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종류의 중요성, 계산의 중요성을 찬찬히 생각하다 보면은 또 하나는 약간 더 철학적인 질문.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뭐를 했죠? 굉장히 응용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러니까 계산을 잘하는 기계를 만드는 문제, 그 다음에 과학적인 측면, 뭐 우주를 계산하는 데서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교육적인 측면, 아이들한테 계산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르쳐야지 되는가. 이 세 가지 측면을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상당히 철학적인 측면에서도 수학자가 계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데, 어떤 철학적인 측면이냐? 계산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상한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답을 주려고 20세기 초부터 중반 정도까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계산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컴퓨터의 발명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고, 지금 현재까지도 컴퓨터 과학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계산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철학적인 측면도 제가 수학자로서 수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강의를 4강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가지 사례로부터,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실들로부터 시작 출발하고 나서 좀 구체적인 수학적인 계산도 좀 해보고, 컴퓨터 가지고도 계산도 해보고, 프로그램을 작동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계산의 짜임새 있고 구조적인 측면에 대해서 같이 익숙해지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 계산이라고 할 만한 것, 계산법이라고 할 만한 것 중에서 굉장히 오래된 것이 기원전 1500년에서 2000년 사이 기록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 계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역사적 계산이 이제 첫 번째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계산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사실은 제곱근의 계산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2의 제곱근, 루트 2의 근사적인 값이 나와 있거든요. 루트 2는 대략 1.414291297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계산이 수천 년 전에 이미 알려져 있었고, 이것은 이 계산만 알려진 게 아니라 이것이 일반적인 계산법 중의 일부라는 것이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역사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 계산 자체는 이 점토판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예일 바빌로니아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기원전 700년에 만들어진 점토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사각형이 그려져 있고,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를 제가 쇠기 문자로 표기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지금 표기법으로 해석하면 위에 적힌 저 근사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여드릴 첫 번째 사례가 이런 종류의 계산을 저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을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요새는 바빌로니아 제곱근 계산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수, 자연수 D의 제곱근을 계산하고 싶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적당한 근사값을 아무렇게나 하나 잡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A0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좋은 근사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바빌로니아의 제곱근 계산법이거든요. 제곱근 계산법이거든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A0부터 시작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근사값은 제가 여기 A1이라고 표시했는데 A0 더하기 D 나누기 A0.
그걸 계산한 다음에 2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평균값을 취한 거죠. A0하고 D 나누기 A0의 평균값을 취한 것이 그 다음 근사값이고, 그 다음에 제가 A2라고 표시한 거는 똑같은 작업을 또 A1을 가지고요. A1하고 D 나누기 A1의 평균값을 A2로 놓고 이 작업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N번째 단계에서 AN이라는 근사값이 생겼으면은 그거를 AN 더하기 D 나누기 AN, 그 다음에 2분의 1로 나눔으로써 AN 더하기 1이 정해지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더해가면은 D의 제곱근에 점점 좋은 근사값이 생긴다. 이것이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알려져 있었다고 해요, 이 계산법이.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는 더 정확히 알아봐야지 되겠지만은 이게 왜 되는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깐 예시를 보죠. 그러니까 처음에 보여드린 2의 제곱근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그래서 이때는 첫 번째 근사값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은가 생각해 보면은 2의 제곱근이 1보다는 크겠죠. 1의 제곱은 1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2 제곱이 2가 되려면은 2의 제곱근이 1보다는 커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보다는 작겠죠. 왜냐? 2의 제곱은 또 4니까. 그러니까 2의 제곱근이 1하고 2 사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무식한 근사과 A0는 그냥 1이라고 잡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조금 아까 방식에 의하면 A1은 어떻게 정해지냐요? A1은 1과 여기 2라고 적혔는데 2는 뭐죠? 2 나누기 A0. 두 개의 평균 값을 취한 것이 A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2분의 3이 돼요, A1은. 그 다음에 A2는 어떻게 되나 보죠. A2는 요 A1, 그래서 2분의 3 더하기 2 나누기 2분의 3. 왜 2 나누기 2분의 3을 하냐? 이게 D죠, 여기서 아까 표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2의 제곱근을 취하고 싶은 거니까. 두 개의 평균값을 쭉 계산해 보면은 12분의 17이 돼서 약 1.417이 되고, A3을 또 계산해 보면 12분의 17하고 2 나누기 12분의 17의 평균값을 취하면 또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여기서부터 이미 408분의 577이 되면 그게 대략 1.414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2의 제곱근은 대충 1.414가 된다. 그게 바빌로니아 계산법을 생각하면 벌써 세 번째 근사값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좋은 근사법을 수천 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되는지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길게는 설명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뭔가 하면은 처음에 우리가 D가 주어지고 어떤 수가 D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D의 제곱근을 근사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처음에 근사값을 우리가 A0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뭔가 이거하고 D 나누기 A0의 평균을 취해가지고 그걸 두 번째 근사값으로 잡았죠. 그러면 이게 왜 좋은 건가 잠깐 설명을 해보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A0를 어떻게 잡았든 간에 그게 실제 값 D의 제곱근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잡았든지 간에. 그러니까 가령 2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A0를 1로 잡았으면 그 실제 값보다 작고 2로 잡았으면 실제 값보다 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성립하는데, 이제 근데 요점은 A0가 D의 제곱근보다 작으면은 그러면은 D 나누기 A0는 반드시 D의 제곱근보다 커져야지 돼요. 그리고 A0가 D의 제곱근보다 크면은, 그러면은 D 나누기 A0는 D 실제 값보다 작아져야지 돼요. 왜 그런가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요 경우만 먼저 잠깐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거의 당연한데, 왜냐하면 D의 제곱근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하고 곱하면은 D가 돼야지 되잖아요. 그게 제곱근의 의미죠. 그런데 쟤네들을 보면 하나를 A0가 놓고 또 하나를 D 나누기 A0라고 놓으면은 얘네들을 곱해도 D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작으면은 그럼 반드시 이거는 이쪽보다 커야만 이게 서로 밸런스가 맞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A0가 D의 제곱 실제 값보다, D의 제곱은 실제 값보다 작으면은 이거는 실제 값보다 커야지 되고, 이게 얘보다 크면은 이거는 이쪽 값보다 작아야지 되죠, 반드시.
그러니까 항상 얘를 어떻게 잡았든 간에 요 경우만 다시 한번 써주면은 A0가 D의 제곱근보다 작으면은 D 나누기 A0는 D의 제곱보다 크다. 그래서 얘네 둘의 평균을 취해주면은 그러면 얘네들보다 더 가까워지겠죠. 그러면은 얘는 D의 제곱근에 더 가까움.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근사값이 너무 작았으면은 그 다음 근사값은 더 커지고 그게 너무 컸으면은 더 작아지고 그래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면은 할수록. 아이디어는 그건데 방금 아까 강조했듯이 놀라운 점은 이 방법이 수천 년 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 사람들은 왜 제곱근을 구하고 싶어 했을까? 이것도 재밌는 질문이지만은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얘기는 너무 많이 하기는 않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강조할 만한 점은 굉장히 정밀한 근사법 그리고 계산 방법, 제곱근의 계산 방법을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그게 굉장히 재밌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예시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계산법의 예시. 그래서 이번에는 또 하나, 두 번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곱근은 말하자면 근사적인 계산의 예시를 보여드렸잖아요.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더 딱 떨어지는 계산의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보여드리기 전에 또 한 가지 말하자면 강조할 만한 사실이 지금 계산법은 이 제곱근의 계산법은 상당히 교묘한 방법이거든요. 개념적으로도 재밌고 효율성도 굉장히 뛰어난 방법인데 이 다음에 보여드릴 계산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한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그게 뭔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거 넘어가고 이제 굉장히 오래된 정리를 하나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건 유클리드의 정리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그 정리가 뭔가 하면은 소수는 무한히 많다는 정리예요. 소수라는 거. 이걸 제가 유클리드의 정리라고 쓰고서는 따옴표 속에 집어넣은 이유는 유클리드 원론이라는 책에 설명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정말로 유클리드가 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물론 알 수가 없죠.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유클리드가 진짜 존재했던 사람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클리드의 정리라고 전통적으로 알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에 소수를 몇 개 보여드리죠. 여기 한 200개쯤 수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소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2, 3, 5, 7, 11, 13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 중에 생소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1249 이런 것들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소수일 것 같은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소수가 있지만은 유클리드가 얘기한 바는 많은 소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한히 많다는 것이 정리예요. 그래서 그 증명이 어떻게 됐었는지 제가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본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 증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증명은 어떻게 되나 하면은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소수가 몇 개 있든 간에 P1, P2, 제가 PK라고 적겠습니다. 소수 K개의 집합으로 시작해가지고 소수 하나를 새로 생성하는 법을 보여주거든요. 증명에서 어떻게 생성하느냐 예를 가지고 다음 수를 만들어요. P1 곱하기 P2 곱하기 P3 그래가지고 얘 지금 가지고 있는 소수들을 다 곱해주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1을 더해줘요. 그래서 그 수를 N이라고 부를 텐데 그러면 이건 굉장히 얘네들보다 훨씬 큰 자연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소수의 개념을 어디서 만나느냐 수에 대해서 자연수 집합을 공부하다 보면은 임의의 소가 있으면은 소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소수가 아니면은 어떻게 되죠? 소인수분해를 할 수 있잖아요. 소인수분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도 이 수를 가지고도 소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 소인수분해를 이런 식으로 적을까요? Q1, Q2, 아니 뭐 QL. 그래서 L기의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진다 그러면은 근데 생각해 보면 여기 나타나는 이 소수들은 어떻게 되죠? 얘네들 중에는 과연 Q1만 보면은 얘네들은 반드시 P1도 아니고
Q1은 P2도 아니고 PK도 아니고 여기 적혀진 소수들은 중에 하나도 여기 소인수분해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 얘네들은 다 가령 Q1을 보면 N을 나눠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P1에서 PK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소수들을 보면 N을 그 소수로 나누면은 1이 남아 돌게 되죠. 나머지가 있게 되잖아요. 얘네들은 N을 나눌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다 N을 나누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소수들은 다 새로운 소수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 생긴 소수들을 다 여기다가 더해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소수들이 다 창출됐느냐. 그렇지도 않죠. 왜냐? 얘네들 가지고 똑같은 작업을 또 하면 되거든요. 얘네들을 다 곱해주고 1을 더해서 소인수 분해하면 또 반드시 새로운 소수가 생긴다. 그게 유클리드 정리의 증명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유언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산기 가지고 직접 해보죠. 이 증명이 의미하는 것과 뭔가 파악하기 위해서 계산기 가지고 이 증명을 실현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제가 인터넷으로 소인수분해 계산기라는 것을 검색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소인수분해 검색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 몇 개로 시작해 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작은 소수들 있잖아요. 2, 3, 뭐 5, 7, 11, 13 그쯤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얘네들 가지고 먼저 계산을 해볼까요? 역시 또 계산기를 하나 검색한 다음에 요새 인터넷으로 사실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사실 그래서 사이언티픽 캘큘레이터.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저 유클리드의 증명을 그대로 따라 하려면 해야지 되는 게 뭐죠?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11 곱하기 13 한 다음에 여기다가 1을 더해야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긴 수가 이거예요. 3만 31이네요. 이걸 하고 나면은. 그렇죠? 3만 31이니까 그러면 3만 31을 가지고 소인수 분해해요. 예, 그러면 이제 소인수 분해 계산기가 있어요. 거기다가 해가지고 소인수 분해하라고 하면은 답이 여기 나오네요. 3만 31은 59 곱하기 509. 이게 소인수 분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인수가 소수가 두 개 더 생기는 거죠. 509 곱하기 59 곱하기 뭐였었죠? 509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소수가 두 개 더 생겼죠. 또 해볼까요? 이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비슷하게 다시 이걸 지우고 이번에는 그러면은 2 곱하기 3 감사합니다.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11 곱하기 13 곱하기 59 곱하기 509 더하기 1을 하면은 생기는 수가 훨씬 큰 수가 생겼네요. 이제는 약 어느 정도 되죠? 거의 약 9억 정도 되는 수네요. 그러면 이 수를 소인수 분해 해볼까요? 소인수 분해 하라고 그러면은 예. 아 이거는 소수라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90183093 1. 이런 엄청나게 큰 소수가 생겼어요. 이 작업을 통해서. 그래서 더 생성하고 나면 또 하면 되겠죠. 그래서 또 얘네들 다 곱해가지고 또 1을 더해서 소인수 분해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유클리드 증명 속에는 사실은 소수 생성법이 들어가 있어요. 소수 생성법. 임의의 소수 몇 개로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셋을 만드는 방법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증명법 속에. 그래서 소수가 무한한 이유는 항상 새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한 것이거든요. 핵심은.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두 번째 계산법이어서 소수 생성법 계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는 사실 이 계산법, 소수 생성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계산법이 하나 필요했죠. 그거는 무엇이었죠? 제가 방금 컴퓨터를 사용한 것 하면서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은 소인수 분해 계산법이 필요했었잖아요. 그렇죠? 소인수 분해 계산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어요. 그러니까 유클리드 증명의 실현, 즉 소수 생성법을 제가 강조를 했는데 여기에는 사실은 소인수 분해법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사실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계산기로 잠깐 돌아가서 얘를 계산을 한번 하고 나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조금 아까 나온 이 수에다가 자리를 몇 개 붙여보죠. 그래서 계산하라고 하면은 계산을 안 하거든요. 여기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자릿수가 13개 이상이면은 안 된다고 나오거든요. 여기 인터넷 계산기에는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는 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계산기는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포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계산기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인터넷 계산기를 표기를 했지만은 제가 다른 계산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려는 계산기는 이제 마스마티카라고 하는 수학자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계산기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factor integer라는 커맨드를 사용합니다. 자연수에 정수에 인수분해 이걸 해보라고 그러면은 이때는 답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써 있는 의미는 뭔가 하면 5의 1승 곱하기 19제곱 곱하기 굉장히 큰 수 이거는 1승 소인수 분해가 그렇게 된다는 뜻이야. 여기다 잠깐 적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으려면 시간이 너무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잠깐 생략을 하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조금 아까 인터넷 계산기가 포기한 이 소의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5의 1승 곱하기 19제곱 곱하기 49962932477의 1승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여기도 또 굉장히 큰 소수죠. 그래서 이 계산기는 이 정도 수를 소인수분해 할 줄 아는데 그런데 사실은 더 큰 수로 한번 소인수분해 해볼까요? 이 계산기로 제가 그러면 막 자릿수를 막 늘리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예, 막 자판을 막 키보드를 막 누르면서 해서 이거를 인수분해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보죠. 이제는 지금 인수분해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이 기회도 한참 걸리고 있거든요. 아 이제 결국 나왔네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3 곱하기 19 곱하기 여기 보면 300만 3887 그다음에 굉장히 막 큰 소수들이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소인수로. 그래서 인수분해가 끝났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금 봤듯이 처음에는 순식간에 하던 인수분해를 이번에는 컴퓨터도 꽤 오래 걸렸거든요. 그 이유는 이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은 소인수분해 계산법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기서 잠깐 적으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소인수분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계산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인수분해하라고 하면은 가령 초등학교 때 처음 인수분해를 배워가지고 혹은 초등학교인가요? 중학교 1학년인가요? 언제 배웠는지 잊어버렸는데 그때 처음 인수분해하라고 하면 굉장히 귀찮거든요.
인수분해하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나눠보잖아요. 가령 수를 가지고서는 그냥 뭐 1364 인수분해하라고 하면 아 이게 짝수기 때문에 먼저 2로 나눠보고 그 다음에 나누고 나서 또 나누고 또 나눠보고 나눌 수 있을 만큼 나누고 나면은 이제 결국은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걸 조금만 길게 하고 2로 나누는 수, 나눠지는 수가 아니기만 해도 이미 귀찮아지거든요. 소인수분해하기. 그렇죠? 근데 계속 나눠봄으로 해서 소인수분해하는 법이 근본적인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서 해볼 만한 방법론보다 그다지 뛰어난 방법론이 없다는 것이 안 알려져 있다는 것이 이 계산법의 현실 중에 하나예요. 약간 놀라운 사실인데 인수분해하려면은 뭐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무식한 방법밖에 없다. 이게 인수분해에 대한 상당히 놀라운 사실 중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산법을 두 개 보여드렸는데 하나는 제곱근 계산법. 이건 굉장히 교묘하고 그리고 아까 2의 제곱근에서 봤듯이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 중에는 꽤 빨리 근사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근사법은. 제곱근은. 그런데 인수분해법.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밖에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 비효율적인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제가 잠깐만 설명, 약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겠지만 새로 어떤 수 n이 있으면 자연수 n이 있으면 제가 ln이라고 쓸 때는 이건 자연수 n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위 몇 자리 수냐. 그러니까 가령 1243이면은 자릿수가 4개잖아요. 그러니까 또 2000, 3000, 3, 2, 5, 6, 7, 8 뭐 이런 수가 있으면 자릿수가 6개니까 그러니까 그냥 수의 길이를 제가 ln이라고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효율적인 소인수분해법은 길이가 L인 수를 소인수분해하는데 인수분해하는데 하려면은 그러니까 단계가 대략 어떤 상수 곱하기 2b 이 L의 3제곱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읽기도 쉽게 어렵겠지만은 제가 대략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2의 L의 3제곱근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소인수 분해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얼른 읽기는 어렵지만은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어떤 부분만 알면은 된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지만은 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2의 몇 승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L이 증가하면은 이 수는 시간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컴퓨터를 가지고 해도 이 인수분해 알고리즘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큰 수를 가지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서 했을 만한 방법론 그 정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제곱근 알고리즘은 수천 년 전에 발견했음에도 굉장히 효율적인 알고리즘이고 인수분해 알고리즘은 가장 최신 방법론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효율적인 알고리즘, 비효율적인 알고리즘을 하나 보여드렸으니까 그러면은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알고리즘의 네, 대표라고 해도 돼요. 거의 대표적인 사례. 예, 그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최대 공약수 알고리즘이에요.
그 최대 공약수라는 거는 어떤 수 A, 자연수 A, 자연수 B가 있으면은 얘네 둘의 최대 공약수를 어떤 때는 A, B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4하고 6의 최대 공약수를 찾으라고 하면 이게 2가 되겠죠. 10하고 15의 최대 공약수를 찾으라고 하면은 5가 될 테고. 이런 식으로 최대 공약수들을 많이 구해봤잖아요. 그런데 이 최대 공약수 알고리즘을 잠깐 점검해 보죠. 이것도 컴퓨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제가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때는 최대 공약수를 GCD라고 영어로 Greatest Common Divisor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하는데 실험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하고 15의 최대 공약수를 찾으라고 하면은 여기 5 나오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가령 6하고 8의 최대 공약수 찾으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2가 될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최대 공약수 실행은 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GCD라는 표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최대 공약수 알고리즘을 조금 더 자세히 점검하기 위해서 아까 소인수 분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던 이 수 있잖아요. 얘하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하게 큰 수, 아무렇게나 막 적겠습니다. 막 수를 적어 놓은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이거 두 개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찾아보라고 이 컴퓨터한테 시키겠습니다. 시켜보면은 최대 공약수가 1이라고 나오죠. 얘네 둘은 서로 소라고 표현하죠. 보통 이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최대 공약수가 1이면은.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그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계산하라고 했을 때 1이라는 사실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죠? 하나도 안 걸렸잖아요. 순식간에 나왔었죠. 다시 한번 그러면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는 알고리즘하고 비교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또 굉장히 긴 수를 이번에 아까보다도 더 긴 수를 접어놓겠습니다. 아까보다도 이 수가 더 길어졌죠. 제가 마음대로 지금 손을 놀리면서 지금 접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수가 하나 생겼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라고 하면은 지금 그럼 실행을 할 텐데 지금 키를 누릅니다. 얘는 굉장히 빨리 했네요. 얘가 왜 빨리 됐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대요. 수에 따라서는 굉장히 빨리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더 어렵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단 수를 그러면 더 적어놓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길어졌죠. 이때도 또 너무 빨리 되면 좀 재미가 없을 테지만은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또 실행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참 걸리고 있거든요, 아까보다. 이게 계산이 언제 끝날지 또 잘 모르겠는데요. 계산을 포기하라고 해야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너무 오래 걸리고 있잖아요. 계속 계산하고 있거든요, 컴퓨터가. 예, 굉장히 큰 수를 여기서 인수분해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서 포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하기는 인수분해를 해내기는 했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봤듯이 한 3, 4분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컴퓨터로도 인수분해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이런 최신 랩탑으로 하는데도.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또 최대 공약수 알고리즘을 이번에는 똑같은 수를 가지고 그거를 여기다가 벗겨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수를 하나 구해볼까요? 역시 또 랜덤하게 제가 손가락으로 이제 손 놀리고 싶은 대로 지금 막 랜덤하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를 또 하나 생성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긴 수를 더 길어졌네요. 그래서 얘네 둘의 최대 공약수를 찾으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겠는데 실행을 해보니까 또 순식간에 1이라고 나왔죠. 그게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면이에요. 소인수 분해 알고리즘은 굉장히 무식한 알고리즘이고 비효율적인데 여기서 사용하는 최대 공약수 찾는 알고리즘은 굉장히 효율적인 알고리즘이고 사람들이 대체로 효율적인 알고리즘의 대표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최대 공약수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제가 전에 초등학생들한테 이 계산을 보여준 일이 있는데 깜짝깜짝 놀래더라고요. 왜 놀랐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한데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처음에 최대 공약수를 찾으려고 할 때 사실은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찾거든요. A하고 B를 두 나이를 인수분해한 다음에 공통 인수들을 다 적당히 배합해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찾는 거. 그게 이제 아이들이 보통 배우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사실 최대 공약수 찾는 알고리즘이 이렇게 효율적이다. 그게 좀 놀라워요. 그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인수분해를 안 하고 최대 공약수를 찾는 방법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여기서 지금 컴퓨터로 보여드린 실험에 의하면. 그렇죠? 그거를 유클리디안 알고리즘, 우리말로 유클리드 호재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잠깐 보여드릴 텐데 여기 다시 여기 화면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클리드 호재법, 유클리디안 알고리즘 이것도 결국 유클리드 책에 처음 기재됐었기 때문에 유클리드 호재법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자연수 두 개, A하고 B 두 개의 최대 공약수를 찾으려면은 그래서 제가 그거를 A, B로 표현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은 가령 B가 A보다 둘 중에 하나가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B가 A보다 크다면은 B를 A로 나눈 나머지를 R이라고 놓으면은 A하고 B의 최대 공약수하고 A하고 R의 최대 공약수하고 같다. 이게 호재법의 요점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왜 좋은 건가, 효율적인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처럼 계산 못하는 사람도 수학자들은 계산 못한다고 스스로 주장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주장을 하는 건데 근데 제 경우에도 가령 5730 이 정도 하고 이제 1800 정도 너무 어렵지 않게 얘네 둘의 최대 공약수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얘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 두 개의 최대 공약수는 이 수로 나눈 나머지 그걸로 대체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보면은 1800 곱하기 3 하면은 540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5730 빼기 5400 따라서 33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클리드 호재법의 핵심은 이 큰 수가 요 나머지로 금방 대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런가? 그건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증명하는 거는 좀 귀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도 있어요. 이게 같은 이유를 설명하는 거는. 그런데 계산법으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해요. 이 큰 수가 작은 수로 금방 바꿔져 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어떻게 하느냐. 아직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오고 나면은 얘가 또 이제 얘보다 더 큰 수잖아요. 그러면은 이 큰 수를 또 이 작은 수로 나눈 나머지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나머지가 뭐냐 잠깐 또 계산해 볼까요? 330 곱하기 6 하면 1800보다 커질 테고 1330 곱하기 5번은 이것보다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다섯 번 들어가고 다섯 번 5를 곱하면은 1650이잖아요. 그러니까 1650까지 들어가고 1800에서 뺀 것이 나머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330 그다음에 1800 빼기 1650이 맞죠? 얘가 5를 곱하면은 그러니까 1650을 빼면은 이거는 150이 되겠죠. 그러니까 금방 또 1800이 훨씬 작아졌잖아요. 1550. 그러면 이제 또 이쪽이 크니까 이거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로 대체를 하는 거죠. 이제는 훨씬 쉬워졌죠. 150으로 330을 나눈 나머지는 30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0보다 이제 150이 큰데 근데 150을 30으로 나눈 나머지는 따라서 이게 나눠지니까 이거는 30하고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최대 공약수는 그냥 30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 공약수를 찾았어요. 상당히 큰 수인데도 최대 공약수를 금방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저는 출판에다가 하려고 하면 틀릴까 봐 안 하겠지만 훨씬 더 큰 수를 적어도 뭐 6, 7, 8, 9, 3, 7, 0, 3, 7, 5, 뭐 그다음에 3, 7,
6, 3, 5, 3, 8. 이 정도 두 개의 최대 공약수도 사실 손으로 직접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따라서 컴퓨터로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아까 그 프로그램 가지고 해봤지만은 순식간에 실행해버렸거든요. 최대 공약수 알고리즘. 그래서 이게 효율적인 알고리즘의 대명사, 그게 유클리드 효율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에 한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은, 제곱근 알고리즘 설명했고, 제곱근 계산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분해 계산법, 그 다음에 세 번째 최대 공약수법, 세 개를 설명드렸었는데, 얘하고 얘는 효율적이고, 이거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쉬운 방법은 모르고 있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했는데, 이 사실들이 현대 테크놀로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를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설명을, 이 세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듣자면은 여러분들이 좀 지겨운 바도 있었을 거예요. 계산도 해야지 되고,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야지 되는 면도 있고. 근데 제가 이 설명을 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앞으로 알고리즘에 대해서, 계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례로서 마음에 두고 싶어서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약간은 교육적인 관점도 있었어요. 어떤 의미냐? 이제 제가 수학에 대해, 뭐 수학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학의 대중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어린 학생들, 또 어린 학생들의 부모들, 또 교육자들한테서 가끔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시대에 AI 시대, 여러분들이 AI 시대라는 말들 여러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AI 시대에 교육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 질문을 받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뾰족한 답은 없거든요.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교육하고 AI 시대의 교육하고 크게 차이 날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참가할 수도 있는 부분 같은 것들이, 이런 계산법들에 대해서는 꽤 어려서부터도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강조했듯이 AI 시대라는 거는 결국 컴퓨터 시대라는 걸 의미하니까, 계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효율적인 계산은 무엇이냐, 비효율적인 계산은 무엇이냐, 비효율적인 거를 효율적으로 바꾸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생각하는 것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돼가기는 하거든요. 계산이라는 개념이 점점 더 보편화되면서, 그러다 보면은 계산의 개념에 대해서 일찍 익숙해지는 것이 좋은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산법들을 좀 일찍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손으로 하는 계산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가령 인터넷 프로그램 같은 거라도 일찍부터 다루면서 익숙해지는 거하고 병합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가끔 합니다. 그런데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산기를 마음대로 사용하면 좋은 거는, 손으로 할 때는 작은 수 갖고 계산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봤듯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혹은 계산기를 가지고 하면 훨씬 큰 수를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전체적인 현상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상당히 어려서부터도 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종의 교육자로서 이런 종류의 알고리즘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 첫 번째 강의는 거기까지 끝내고, 다음 시간에 이게 왜 테크놀로지에서 중요한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